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님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강태린 인사 올리겠습니다. 충청은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가득한 고장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충청인들은 늘 목숨을 걸고 싸우셨습니다. 이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여러분들의 피땀으로 만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충청인 여러분들의 충정에 호소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부흥이 자연스럽게 찾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조부모와 부모님 세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새벽 종소리를 들으며 일하러 문 밖에 나섰습니다. 피값으로 베트남과 중동에서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반만 년 동안 이어지는 가난의 고리만큼은 끊어보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촌 세대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의 씨앗을 대한민국에 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갈등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까지 이용하며 그 갈등을 양분 삼아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민주주의라는 대의로 목숨을 바쳤다며 자신들의 자녀까지 빛발의 훈장의 혜택을 물려주려 하지만 정작 인권의 불모지인 북한 앞에서는 인권을 논하지 못합니다. 여성 인권을 주장하며 정치적 육지를 다졌지만 그들의 권력자의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게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차가운 이름표를 붙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세력과의 단호한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저 강태린이 청년 최고위원이 된다면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우리의 시대적 소명은 정권교체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당이 어려울 때 끝까지 당을 붙들며 태풍으로부터 지켜온 당원들에게 겸손해야 하고 묵묵히 우리 당을 지켜보며 때로는 채찍을 가한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 당의 사명인 정권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숭고한 가치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수했던 그 가치는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청년들 차례입니다. 세계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청년은 위대합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도 결국은 극복해낸 그 혼을 이어받았습니다. 결국 우리 2030은 근면함과 인내심으로 대한민국을 일으킨 우리의 조부모와 그리고 부모님들과 같은 선에 놓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대한민국 73년 동안 부득이하게 생겨온 그 갈등을 하나둘 봉합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청년 최고위원이 된다면 3만, 5만, 더 나아가 10만을 목표로 청년단을 조직해 내년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2030 청년육성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각 지역 곳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 리더들을 양성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피선거권을 낮추겠습니다. 저 강태린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우리 당의 선배님을 모시고 정권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과 2030 청년이 어두워진 대한민국의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정권교체 2030의 힘으로 저 강태린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